진짜 진지하게 잡겠습니다. 오! 그니까 무슨 배드민턴을 또 친다며. 아 이제 뭐 야구 이제 그만 한 거예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네. 스포츠 콜라보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종목들 많이 찾아다니고 약간 테니스, 막 골프 이런 것처럼. 근데 사실 배드민턴이 야구한테 되나? 야신야덕. 오늘 저희 배드민턴 콘텐츠를 위해서 진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자 박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장수영입니다. 또 채널로는 장기린의 배드민턴. 네. 장기린입니다. 이제 야구 선수도 빠른 공을 이제 수비를 하다 보니까 동체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도 굉장히 빠른 서브를 하잖아요. 그쵸.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배드민턴의 엄청나게 강 서브를 네. 야구 선수가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글러브. 네. 글러브 탁 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놓치지 않을까? 그 자존심이 좀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야구기 때문에 제가 농담 빼고 진짜 진지하게 잡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 쭉. 네, 가볍게 한번. 오! 60%였어요, 아니, 맨날 하는 거니까 뭐. 아니야. 아니야. 70. 70이요? 저도 70이요. 이제 제대로 해 볼까요? 오케이. 한 개. 너무 빨라. 빠르다. 아 이게 좀 어렵네요. 한번 쳐볼게요. 오~ 치는 거 좀 다를 것 같아. 아니, 잡는 걸 못하는데 아 치는 게 더 왜냐면 치는 게 더 빨라. 오~ 네. 그럼 쳐볼게요. 지금 민망하셨나 봐. 바로 혼자 진행하고 혼자 가셨어요. 아니 지금 아 죄송한데 지금 진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개명이 이 밑으로 두 개가 지나갔어. 저는 이제 야구를 배웠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 지금 키링 플레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도 안타 정도는 제가 치지 않을까. 네트 다 넘어가지고. 어, 네트는? 자 가보겠습니다. 한번더 멋있겠어요. 이것도 기표로 가면 좋은데. 스트라이크. 어땠습니까? 순간 스피드라고 할까요? 이 스트로크 후에 내려오는 그 스피드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거의 저 계속 맞을까봐 흔들렀거든요. 맞을까봐 약간 2층에서 내려오는 어렵죠. 아, 2층이 어려워. 아 그러네. 2층에서 내려오는 느낌. 아. 인터뷰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이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한 번 더 하면 칠 수 있잖아요. 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딱 왜냐면은 지금 감도 잡기 전에 왜냐면 계속 치는 거잖아. 나 이거 본 적이 없어. 마지막 딱 한 번 하겠습니다. 좋네요. 오기는 있으신가요?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의 자존심을 지키자.
안 났어. 원 스트라이크. 힘이 빠지긴 하는데 개구도 해야 되니까 감이 지금 잡혔어요. 그래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다들 되게 민감했어요. 저한테 이랬어요. 아무래도 이게 야구보다는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순간 속도가 빠르게 날아오니까 확실히 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간에 그만둔 이제 선출이지만 확실히 국가대표가 왜 국가대표인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되게 오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뭐야? 자,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이메일 주소를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하나요. 저희 후원사인 파운드에서 박찬욱 크림을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좋아요. 많이 남겨주세요.